구대배와 함께 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자선음악회가 마련됩니다. 한국 시니어 오픈 선수권 대회는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고 그 만 50세 이상 그 프로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은 한 30여 명 참여를 해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번 골프 대회는 11월 7일을 예선 경기하고 8일하고 9일은 이제 본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7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열리는데요. 한국 시니어 오픈 성공 개최 기념 자선 음악회는 골프 대회 본선일인 1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번에 음악회는 그 시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기념하고 제주대학교 학생, 여학생 아버지가 간암 수술로 이제 수술비 마련을 한다는 대한적십사사 제주지사의 그 접수 문의를 보고 제가 거기 수술비를 지원하려고 그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수익을 얻고 이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그 수술비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협회 그리고 또 제주도에 이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를 이렇게 그 저희들이 돕기 행사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음악회는 우리나라 그 톱 국민 가수인 김성환 가수하고 김미연 가수가 어려운 발길에서 돕기로 저와 함께해서 돕기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인데 우리 제주 지역 도민들 그다음에 제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입장해서 그 골프 경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제주도를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다하고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실 기대가 있습니다. 골프대회와 자선음악회를 기념해 부르유돕기 성금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